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 귀환 자들이 약 100년의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까지 다 지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가 않고 저들의 경제적인 삶은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설명을 해주면서 위로를 하고 또 혹은 책망을 하면서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이 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2장 6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앞에서 준 답 답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저주와 혹은 어려움과 흉년과 이런 것들이 닥친 줄 아느냐 하면서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원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다면 어찌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부흥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다. 오히려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의 산들은 다 황폐하여졌고 그 산업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지 않느냐.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무너뜨림을 당하고 황폐화되어지도 다시 일어나서 황폐한 곳을 쌓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지 않느냐. 근데 나 하나님은 말한다. 그들이 다시 쌓을지라도 내가 다시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다 넘어선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가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에 대한 선택적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 족속의 후손인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았느냐? 보면 모르겠느냐?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 심령 속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 선택적인 사랑에 대한 인식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결국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두 번째 부분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보십시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더러운 떡을 내 제사장에 드리지 않느냐? 그리고 흠이 있는 제물을 나에게 바치지 병든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지 않느냐?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왕에게 드려봐라. 기뻐서 받겠느냐? 화를 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겁도 없이 나를 두려워함도 없이 나를 존경함도 없이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너희들이 대묻지 않느냐? 너희들 참 뻔뻔스럽구나.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성전문을 확 닫아버린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흠 있는 재물 그리고 더러운 떡을 내 재산에 드리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은 이방 가운데도 없는 일이다. 내가 해 뜨는 곳이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지구상 전체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각 처에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도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들조차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경외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드리고 흠 있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떠나서 이방 민족에 가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1장 6절부터 14절까지에서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주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들 안에 전혀 없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이방민족들 찾아가 봐라. 자기들의 신에게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방민족들에 가서 이방민족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방민족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민족과 비교하면서 택한 민족이라는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이 모양이니 내가 어떻게 다른 이방민족에 가지 않겠냐 하는 논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논리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앞부분에서 봐라. 에돔은 멸망당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에돔이란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BC 587년에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침공했을 때 에돔 족속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 지역을 다 약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에돔 족속이 유다 지역의 땅과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 그러다가 그 뒤에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나부사라단이라는 다른 왕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에돔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자기 땅으로 쫓겨났다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한 번 더 일어나려고 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나바테안 족들이 침공해갖고 에돔 족속을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페트라를 무너뜨려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서 에돔 족속을 쫓겨나게 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으니까 황폐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 나바티온 왕국이 또 침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 하나님은 너 야곱을 사랑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죄를 용서해주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까지 짓게 했지 않느냐. 자, 너 어떻게 내가 사랑을,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란 말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논리, 논조는 무엇인고 하니, 봐라.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랑을 베푸는데도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도대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 화목시켜야 될 직분을 가진 이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나에게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나에게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민족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겠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아직 다윗과 같은 강한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강한 나라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불평하고 있지. 잘 살펴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데려와서 성전까지 짓게 해주고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모든 금은 폐물도 좋아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더니만 너희들은 그 성전에서 겨우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더러운 떡에다가 흠 있는 재물을 드리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책망입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왜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당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100년을 지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 없는 짐승을 사가지고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정말 좋은 떡 곡물을 가지고 잘 빻아서 드린다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제물을 안 드리게 되고 또 11조도 안 바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아무거나 가져와라 괜찮다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거 안 가져오면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는 10의 1조와 그들이 드리는 짐승으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다고 안 가져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아무거나 가져와. 뭐 하나님 뭐 이게 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형식적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려도 되구나 하는 마음을 백성들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출발점이 어디냐?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장에 2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형식적 신앙을 참고 견디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제물도 받지 않고 기도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대한 죄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하는 것,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성경 한 장 읽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토론하시고 또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